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엘러먼트 3D를 활용해서 좀 3D 텍스트의 변화된 모습을 완성해 봤습니다. 최종 완성 결과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1, 2, 3, 4를 했지만 원하는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를 표현을 해줘도 좋겠죠. 자, 그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뉴 컴포지션 1280, 720 듀레이션은 150 하겠습니다. 검정 배경으로 오케이. 자,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어서 엘리먼트 3D를 적용하는데요. 텍스트가 변하고 있잖아요. 텍스트를 먼저 쓰겠습니다. 텍스트를 저는 원 하고 썼는데, 아, 요거는 웹딩 폰트였기 때문에 그림으로 모습이 나타나진 거고요. 글꼴은 볼드한 글꼴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노트 산스에 약간 볼드 글꼴로 표현을 해보죠. 자, 크기도 중요합니다. 이 크기가 바로 전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지는 형태라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크기 보기 좋게 얼라인 패널에서 수직과 수평 정렬을 마쳤습니다. 자, 글자가 점점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를 펼쳤을 때 소스 텍스트를 스톱워치를 누르고요. 10프레임마다 변화를 주겠습니다. 글자 더블 클릭해서 2. 그리고 시프트 페이스 다운. 글자 더블 클릭해서 3. 자, 이렇게 글자 쓰겠습니다. 시프트 페이스 다운. 글자 더블 클릭하고 4. 자, 이렇게 써지는 글씨는 자, 여기 잠깐 봐볼까요? 이렇게 써지는 글씨는 얘가 여기를 보게 되면 키프레임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아니라 네모 모양이에요. 홀드라는 거죠. 10프레임 동안 원을 유지하고 있다가 딱 10프레임이 됐을 때 2로 바뀌는 거예요. 2가 유지되고 있다가 딱 20프레임이 되면 3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0프레임에 갔을 땐 자, 우리가 1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5가 돼야겠죠? 5. 시프트 페이스 다운, 6, 시프트 페이스 다운, 7, 시프트 페이스 다운, 8. 에이, 글자가 왜? 이 I G I T H T 자, 그리고 나인 더블 클릭이 됐는데 요게 바뀌어지질 않았군요. 자, 그리고 Shift 페이스 다운 10. 자, 완성을 했습니다. 프레임은 그 다음에 7, 8, 그거는 더 추가적으로 있는 거는 또 여러분이 또 한번 완성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정도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자, 이제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Ctrl Y. 얘를 Element 3D. E3D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원 글자는 눈을 끄고요. Element 3D를 Effect 비디오 코파일 Element. 자, 커스텀 레이어를 펼치고 커스텀 텍스트 앤 마스크를 글자로 자, 요거를 반드시 시작하고 들어가야죠. 글자로 요거를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 씬 셋업 들어갑니다. 자, 우리 씬에 들어왔을 때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 원 글자가 익스트루드가 됐습니다. 자, 프리셋에 갔을 때 재질은 베벨에 있는 기본 재질 중에서 하나를 쓰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요걸 써보죠. 골드림. 자, 했더니 요 재질은 요렇게 표현이 된 이런 재질입니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바닥판과 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Create plane. 바닥판을 하나 만드는데 바닥판의 크기는 좀 넉넉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5000 정도 줘 볼게요. 스케일을. 5000. 그리고 퍼스펙티브 뷰에서 레프트 뷰에서 보게 되면 이 바닥판의 위치입니다. 위치를 글자 바로 아래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자, 다시 퍼스펙티브 뷰를 가게 되면 바닥판의 모습이 이렇게 잘 보이죠. 자, 우리가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는 요 모습을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여기 바닥판과 여기 벽 모습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바닥판에 지금 여기 선택한 바닥판에 또 재질을 줘야겠죠. 타이탄 재질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머터리얼에서 머터리얼 팩, 메탈 팩에서 재질 가져볼게요. 아, 요 재질은 추가적으로 비디오 코파일럿 회사에서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번들입니다. 타이탄 재질을, 재질이 엄청 많죠. 메탈 재질만도 벌써 116개가 되니까 마음에 드는 걸 한번 가져와 주십시오. 좋습니다. 가져와 줬는데 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Reflect. 반사 모드에 갔을 때 여기 모드를 미러 서페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오, 예쁘게 이 원 글자가 반사되고 있네요. 자, 우리가 환경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환경은 좀 노랗게 좀 밝은 환경을 하나 가고 싶은데요. Environment, V1 Environment에서 약간 블러리한 이런 환경 가볼게요. 저는 환경의 스튜디오 웜, 따뜻한 스튜디오 블러리. 블러리는 흐릿한 걸 말해요. 블러 처리가 된 걸 말하고요. Environment, 환경 체크해주면 저 뒤에 환경이 보이네요. 벽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현재 얘를 Ctrl D에서 하나를 복사한 다음에 복사한 이 벽을 갖다 로테이션 주겠습니다. 자, 로테이션 아니면 Move Tool에서 로테이션을 줘도 좋죠. Orientation을 270도. 자, 회전이 됐습니다. Move Tool로 위치를 조금 잡아볼까요? 바로 벽에 붙어 있으니까 Top View에서 현재 플레인을 한 적당히 이쯤으로 옮겨 놓죠. 자, 퍼스펙티브 보였더니 얘가 지금 벽이에요. 마음에 드네요. 더군다나 반사 재질 준 거를 넘겨줬으니까 그림자 이렇게 미러 서페이스니까 그림자 떨어진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오케이 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아직은 좀 칙칙하니까 이 상태만 해서 렌더를 해도 바로 텍스트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조금 칙칙하니까 빛과 카메라 넣어볼게요. 먼저 빛 한번 넣어볼게요. Ctrl Alt Shift L. Ambient Light도 환경빛인데 Parallel Light를 먼저 넣겠습니다. 빛의 세기는 한 80% 넣어서 OK 해보겠습니다. 빛이 들어가졌는데요. Parallel Light 포지션 열어서 약간 위쪽에서 뒤로 좀 물러나서 이렇게 한번 빛을 넣어볼게요. 환경빛도 한번 넣어볼까요? Ctrl Alt Shift L. Ambient Light 넣겠습니다. 빛의 세기는 저는 한 40 정도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환경빛이 들어가졌고요. 카메라도 넣어보겠습니다. Ctrl Alt Shift C. 카메라는 2노드 35mm 카메라입니다. 자, 카메라 툴로 카메라 위치 잡아보죠. 저는 원 글자가 이렇게 다가가서 보이는, 오,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카메라 모션을 먼저 한번 잡아볼까요? 요쯤에서 보고 싶은 위치에서 카메라 포지션 Shift A 키프레임 잡았습니다. 10까지만 좀 보여질 거라 카메라는 여기 한 100프레임 정도가 됐을 때 10이 전체가 이렇게 보이면서 살짝 뒤로 정면에 나오게 요 정도로 한번 해봤어요. 뒤에 있는 키프레임을 이지 인 줘보겠습니다. 80.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글자가 바뀌면서 모습이 나오네요. 처음에가 너무 줌인돼 있어가지고 글자가 전체가 안 보이네요. 마지막도 약간 줌아웃이 돼야겠네요. 다시 보게 되면 글자가 바뀌면서 저 뒤에 반사되는 모습까지 예쁘게 나오네요. 빛을 조금 더 환경을 만져보겠습니다. 자, 엘리먼트 3D에서 렌더 세팅에서 가볼게요.
렌더 세팅, 피지컬 인발라먼트, 환경을 노출값을 조금 올렸어요. 오, 이것만 해도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라이트, 빛의 색이 조금 조절해 줬고요. 로테이션, 얘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쓱 지나가도록. 마음에 드는 위치를 가지고서 한번 애니메이션 만져보죠. 자, X값, Y값, Z값, 스톱워치 좋습니다. 시작 위치 갔을 때 마찬가지로 빛의 위치 X, Y, Z. 자, 살짝씩 움직여 줬거든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서 빛도 살짝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때 전체적으로 좀 음영의 깊이감을 좀 넣어볼까요? 자, 그거는 바로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네이블 했더니 탁 어두워지는 게 느껴지네요. 아,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바닥이 좀 떴네요. 이 부분 조금 수정 안에 들어가서 해볼게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이렇게 그림자가 주어지는 부분에 깊이감을 표현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텐시티 값을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자, 세팅에 들어가서 조금 더 수정을 해볼게요. 씬 셋업 들어왔을 때 씬 셋업 블러리 형태도 뭐 나쁘진 않았지만 스튜디오 웜으로 좀 한번 바꿔주고요. 인발러먼트 들어왔을 때 밝기를 대비를 조금 올리면서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조금 올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바닥판의 위치가 조금 달랐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레프트뷰에서 봤을 때 바닥판을 자, 요 녀석이네요. 좀 확대를 해서 아, 저는 정확하게 맞은 줄 알았더니 약간 살짝 떠 있어서 위치를 다시 잡았습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그래도 조금 떠 보이죠? 자, 레프트 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올리고 퍼스펙티브 조금 더 올려볼까요? 아, 지금 봤더니 글꼴이 O 같은 경우는 맞았는데 여기 F나 R 같은 경우가 공간에 살짝 떠 있는 느낌이네요. 그냥 쓰겠습니다. 이럴 땐 글꼴을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오케이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을 좀 더 쨍하게 했더니 밝은 빛이 느껴지네요. 자, 여기에 세컨 라이트 두 번째 빛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라이팅을 펼쳤을 때 애드 라이팅을 펼치고 약간 옐로우 빛이라 선셋이 추가된다면 여기 옐로우가 더 추가되네요. 아니면 블루가 없으니까 스팟 블루 라이트나 아니면 뭐 스타일라이즈 스타일라이즈도 좋네요. 스타일라이즈의 브라이트니스 밝기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 올려준 것에 로테이션 값을 이렇게 조절했더니 자 여기 요런 부분에 빛 들어가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드는 위치를 찾아주십시오. 자, 저는 이렇게 빛의 위치를 좀 찾았습니다. 현재 엘레먼트 3D를 U 했을 때 마지막 키프레임에 이렇게 빛이 보여지는 걸 아까 애니메이션을 줬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위치로 살짝 수정을 좀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한 거 한번 볼까요? 글자가 바뀌면서 카메라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빛이 조금 달라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엘레먼트 3D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3D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3D 프로그램에서 재질 넣고 또 카메라, 라이트, 또 렌더 설정 그런 복잡한 단계 없이 손쉽게 애프터 이펙트만으로도 3D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